자, 수업 시작했고요. 다들 응수고해 주시고 화면 켜 주세요. 조학생은 굉장히 특이한 작품을 배경으로 설정하셨네. 이거를 묻어가게 만들고 싶다면 약간 심플한 명조 같은 글씨체를 쓰시면 됩니다. 교수님, 질문 있습니다. 이 소리만 듣고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교수님! 교수님, 접니다! 교수님! 교수님! 잘 들립니다.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. But I'm not gonna cry. 아무튼 노래 부른 학생 누구시죠? 노래 좋은데요?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민미가 준비해온 거 한번 말해볼까? 네, 교수님. 저번 시간에 배운 유튜브 뮤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. 곧 나의 전공을 기반으로 오라! 취향으로 음악을 장르별 아, 죄송해요. 저희 집 꼬리가 갑자기 들어왔나봐요. 죄송합니다. 네, 레이아웃에 일정한 변화가 있죠. 이 변화를 통해서 장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필요한 부가 설명은 여기에 있고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부 시절 때는 이 학교에 에어컨이 없었어요. 에어컨이 없었고 이 모두 자연 환풍이었어요. 창문도 아주 여보 언제까지 하는 거야? 또 쓸데없는 말하고 수업밖에 안 됐지? 아이고 오늘 수업은 그럼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까지 과제 잊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.